자, 잘 보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옥사님, 일단은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자, 옥사님, 여성들의 나이의 합을 구해보세요. 얼마예요? 여기, 아줌마, 감사합니다. 남성들이 할게요. 남성들. 남성들이 지금 몇명 있죠? 두명 있죠? 바비랑 데이비드. 자, 남성들 나이를 다 합치면 얼마일까요? 그쵸? 자, 이거를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문제. 자, 그 다음에 일단 여기서 한번 노 스트림 버전으로 한번 풀고 그 다음에 스트림 버전으로 풀겠습니다. 요거까지 되시죠? 네, 노 스트림 버전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피플 그 다음에 노어요? 스트림 버전으로 풀어볼게요. 네, 요거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int sum이라고 해보겠습니다. sum이 뭐예요? 총합이죠. 그 다음 맨 처음 뭐 해야 된다? 이제 person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은 이거 아시죠? 이게 뭐예요? 여기 몇개 들어있다? 3명 들어있으니까 요 반복문 몇번 돌아요? 3번 들죠. 그 중에서 뭐 해야 돼요? 만약에 네 person의 나이가 뭐일 경우에 아, 펄슨의 젠더가 M일 경우에 이제 뭐 하면 된다? 썸에다가 펄슨의 나이를 줘봐 했을 때 더하면 되죠.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썸 오브 에이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해보겠습니다. 옥사님,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다 하면 뭐 나와요? 60 나오겠죠. 근데 여기 이해되시죠? 여기 반복문 쓰고 이렇게. 자, 요거를 한번 제대로 바꿔보겠습니다. 스트림 버전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난 POPLE, 요 리스트를 스트림으로 바꾸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리스트로 스트림을 바꾸는 방법은 그냥 점 스트림 하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리스트로 스트림 바꾸는 방법은 이렇게. 자, 그러면은 맞춰보세요. 지금 사람 물고기 몇 개짜리 스트림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사람이 몇명 있죠? 3명 있어요. 자, 그 중에서 남성들의 나이의 합이에요. 그러면은 뭘 필터링 해야 되나요? 그쵸? 그쵸? 해볼게요. 필터링. 네, 여기서 뭐 하는데요? 젠더가 뭐여야만 하는 거죠? M. 여기서 이거 쌍따옴표 쓰시는 분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거예요. M이에요, M. 자, 그러면은 이제 물고기 3마리 중에서 몇 마리가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두 마리만 남았죠, 두 마리만. 자,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아, 요거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옥선님,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요 스트림이 무슨 스트림이에요? 사람들 3명 있는 스트림이죠.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이걸 한번 했더니 뭐가 됐어요? 첫 번째 사람이 날라가고, 네. 첫 번째 사람이 날라가고, 이 녀석이 이렇게 오는 사람 2명짜리 스트림이 됐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쵸? 이 젠더가 F인 이 사람은 날렸죠. 왜냐면 남성들 나이의 합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게 맨 처음에 스트림이고 두 번째 단계. 근데 잘 보세요. 요 안에는 지금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뭐 번호 들어있고 뭐 나이 들어있고 뭐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여기 안에 여러 가지 들어있죠. 이름도 들어있고.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것들의 총합이니까 이제 사람들의 스트림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죠? 네. 25와 35. 그러니까 펄슨 스트림이 아니라 인트 스트림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이게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얘 번호나 이름이나 나이 이런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바꿔줘야죠. 어떻게? 이렇게 맵을 써야 돼요. 맵. 근데 맵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뭐다? 네. 이럴 때는 맵투 인트를 써야 됩니다. 왜냐면은 레퍼런스 타입에서 순수 인트 타입으로 가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뭐 해주면 돼요? 사람에서 사람의 뭘 뽑아줘야 돼요? get age. 요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사람이 그 사람의 나이로 축소돼서 들어가요. 이 사람에서 나이만 들어가고 이해되시나요?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다가 네, sum이라는 종단 함수를 이용하면은 얘가 알아서 총합을 내줍니다. 해볼게요. sum. 자, 그런데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Ctrl 1 눌러서 요거 해볼게요. 그러면 sum이 나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뭐 하면 돼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실행하면은 보이시나요? 자, 옥선님, 사실,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문제는 아니에요. 스트림 버전이 아니어도 뭐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거를 뭐다? 이렇게도 할수 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좀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약간 요새 선호된 스타일이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조금 더 직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남자가 아닌 경우에 거르는구나.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나이만 모아서 총합을 구한다. 이렇게.